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 얼마 전 민생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영미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